네, 지금은 비록 작지만 곧 크게 될 종목들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이죠. 크게 될 녀석들 시간, 저희 큰물쌤 김태수 미국 세무사와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우리 세무사님께서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, 클라우드 산업의 숨은 진주, 퍼브매틱 이렇게 써 있는데 어떤 종목일까요? 네. 이 펌메릭이라는 회사는 제가 사실 이번 주에 구글 실적 발표 앞두고 준비를 했던 종목인데, 한국이 이제 좀 연휴로 인해서 쉬면서 조금 며칠 늦었습니다. 전 세계 이제 인터넷 컨텐츠 제작자들, 광고주들을 위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이제 광고 거래를 할 수 있게끔, 즉, 이제 광고 시장의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실시간 입찰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하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. 일종의 클라우드 인프라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최근에 이제 어떤 회사에서 모바일 앱이라든가 웹이라든가 데스크탑, 뭐 디스플레이, 비디오 여러 가지 그런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다양하게 광고 형식을 가지고 이제 디지털 장치로 여러 가지 이제 지원을 하는 그런 광고 플랫폼입니다. 2006년도에 설립이 됐고요. 캘리포니아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. 한 550명 정도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, 쉽게 말해서 지금 이제 제가 그 준비한 차트가 있는데, 아니 그 표가 있는데 뭐냐면 가격표입니다. 시장에서 이제 클라우드 하면은 사실 클라우드가 뭔가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은데, 이렇게 일정한 요금을 받으면서 이제 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, 그리고 광고를 이제 누군가 광고를 하고 싶을 때 구글이나 이런 데서 이제 광고하시는 분들 많잖아요. 그런 데 들어갔을 때 광고 입찰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것들입니다. 거기에다가 요새는 이제 하나 더 나아가서 빅데이터까지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면 소비자들의 선호도라든가 이런 것까지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들이 바로 클라우드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. 이 회사의 기본적인 정보들 보시면은 지금 현재 26불대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거래량은 한 150만 주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. 지금 현재 한 13억 정도의 시가평가액이 지금 형성이 돼 있고, 그리고 시장에서는 1년 타겟을 51불까지도 잡고 있습니다. 시장에 클라우드 회사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. 그런데 이 클라우드 회사들의 퍼가 굉장히 높아요. 이 회사도 지금 한 37배 정도 나오고 있는데, 그런데 다른 경쟁사들을 보면은 퍼가 300 막 이렇게 나옵니다. 그리고 적어도 이제 60 이상인 그런 상황이 많은데, 대표적인 회사들을 따져 보면은 무슨 뭐 낙사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, 이런 회사들이 아직도 적자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이 회사는 순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탄탄하게 나오고 있는 회사입니다. 이 회사의 어떤 그 산업이 전체적으로 클라우드 산업이 18%나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, 그리고 이 회사의 재무제표로 봤을 때는 4분기 연속으로 최소 50% 이상의 매출과 순이익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. 굉장히 고르게 성장하고 있고, 어떤 기업보다도 경쟁사보다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회사의 어떤 차트를 봤을 때 최근 많이 떨어졌어요. 그래서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, 펀더멘탈도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43불 정도로 잡고, 선별 매가는 아래쪽에 25불 20센트 정도 잡으면 편안하게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저희가 클라우드 시장의 아주 뜨거운 열기는 어제 구글의 실적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, 그 안에서도 저평가 매력이 돋보이는 성장주를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큰물쌤의 픽 펍매틱 관심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큰물쌤 김태수 미국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이번 주 아주 짧은 한 주의 시작을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여러분께서는 오늘도 열어보셨습니다. 시장이 좋으니까요, 이번 한 주 아주 기분 좋은 한 주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미국장에 대한 더 다양한 많은 이야기는 잠시 후 유튜브 채널 월가워즈에서 7시 30분 월스부 시간 통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. 바로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에서는 국내장에 대한 현명한 전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